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 6시에 뭐 하세요?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? 그럼 우리는 이따 저녁 6시쯤에 운하시게트 앞에서 볼까? 이 영화에서 그 준과 윤희의 재회는 딸 새봄이 아니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거예요. 그쵸. 엄마에게 온 편지를 자기가 먼저 읽고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 모녀 관계가 저는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해 보였거든요. 거의 다 왔어. 정말 김수호 배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전 그걸 가끔 용감한 연기라고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이미 자기 머릿속에 개선돼서 이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일단 가보는 어떤 것. 근데 그게 때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? 다시 찍으면 되지. 그게 왜 이상해요?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언니는 사진 찍는 거라고. 밀어붙이는 연기를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아서 이쁘다. 그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좋았어서, 신선했죠. 예, 그래서 준이 편지를 보내잖아요.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었던 건 새보험이고, 윤희에게 있어서 몇 개의 행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남자를 만났다가 있다면, 미안해. 너도 꼭 행복해야 돼. 이렇게 훌륭한 딸도 만났다도 있는 것 그렇죠. 같아요. 넌 누굴 닮았니? 삼촌이 엄마 닮았다네.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, 뭐 어쨌다가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하지.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.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랑 왜 헤어졌어? 어떤 아픔이 있으셨길래 헤어졌을까라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을 걱정하잖아요. 맞아요. 난 엄마한테 그냥 짐이었던 것 같아. 너무 훌륭한 10대 아닌가? 그죠. 네, 그래서 그리고 그걸 또 유지해요. 너무 어른스럽지 않은 그 10대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그걸 맞아. 한다는 게 계속 그리고 놀랍더라고. 사실은 모든 게잘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막 자기가 계획을 세우잖아.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거 하나하나도 엄마에게 무리가 안 가게 계획을 세워요. 맞아요. 이를테면 막 엄마 깜짝 놀랐지? 둘이 옛날에 사귀었다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둘이 만났다 이거 정말 정말 터졌다. 아까 친구랑 플랜카드 두 분의 재회를 축하드려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. 그게 아니라 엄마가 결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? 어떤 장소 제공 정도를 하는 이 성찰된 10대. 난이 친구한테 선생님이나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. 그 배려나 그러니까. 엄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진짜.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새봄과 새봄 남자친구 있잖아요.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딱.